안녕하세요. 영양만점 오트밀로 만드는 나만의 쿠키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토마토 스파게티 맛을 내는 쿠키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익숙한 맛인 치즈크림이 들어가는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트밀을 주 재료로 하고 반죽에 같이 넣을 코코넛 슬라이스는 이 상태대로 사용할 것이고요. 이 아이보리색의 재료가 바로 치즈크림 소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볼에 올리브유와 설탕을 넣고 섞어주세요. 설탕이 올리브유에 살짝 녹으면서 몽글몽글 뭉치면 치즈크림 소스를 넣고 힘차게 섞어주세요. 잘 섞이면 요런 색, 요런 모양, 마치 달고나 같은 느낌이 나죠? 여기에 코코넛 슬라이스를 넣고 잘 저어주세요. 코코넛 슬라이스 대신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다른 견과류를 잘게 부셔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코코넛 슬라이스를 쓰는 이유는 제가 워낙 코코넛의 맛과 식감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쿠키가 구워지고 나면 다른 재료들보다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아주 곱게 나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완성이 되면 아시겠지만 코코넛 슬라이스가 치즈크림 소스와 만나서 그 풍미가 배가 되는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트밀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 80% 정도 갈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정도 갈아도 여전히 어글어글한 느낌이 나는 정도이죠.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잘 섞어주신 후에 액체 재료에 넣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오늘 반죽은 수분이 많으면서 오트밀도 입자가 크고 코코넛 슬라이스와도 잘 뭉쳐지지 않지만 오븐에 굽고 나서 식으면 전체적으로 단단해지면서 부서지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븐에 넣기 위한 반죽 성형을 하겠습니다. 치즈크림 소스가 들어가고 수분이 많은 반죽이라 성형을 할 때 반죽이 손에 달라붙으니까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종지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꾹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쉽게 쿠키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좋고 양도 일정하게 맞추기 쉬워서 편리합니다. 오븐에서 꺼낸 다음에 충분히 식힌 상태입니다. 겉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지만 잘라보면 부드럽게 잘 잘라집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아도 고소한 코코넛 슬라이스가 치즈크림 소스와 만나서 그 풍미가 훨씬 깊어진 맛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크림 파스타에 사용되는 치즈크림 소스를 넣어서 쿠키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 번은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넣어서 또 한 번은 치즈크림 소스를 넣어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익숙한 맛을 내는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 할배한테 힘을 주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